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자로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자 샐러드. 그리고 먼저 감자가 있고요. 감자 3개가 있고요. 양파가 있고요. 치즈가 슬라이스 치즈 2장. 베이컨이 2개가 필요한데요. 베이컨은 종이 호일에 하나씩 요렇게 포장을 해서 돌돌 말아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쓸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꺼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렇게 돌돌 말아서 다시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거든요. 하나 사놓으면 꽤 오래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관하시고요. 자, 이거는 넣어놓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자를 썰고 이렇게 4등분 하세요. 그러니까 감자 하나를 8등분 하세요. 8등분 하셔가지고요. 까만 게 있네. 묵은 감자라서. 요것도 썰고. 감자가 묵은 감자라서 얼었나요? 까만 게 있네요. 요것도 넣고요. 이렇게 요렇게 하면 빨리 삶아지거든요. 감자 오늘 3개를 하면 양이 많을까요? 3개를 해보겠습니다. 3개를 이렇게 둥근한 다음에 물을 끓는 물에서 지금 물이 끓고 있거든요. 감자를 넣으시고요. 소금을 티스푼으로 이렇게 커피 스푼으로 소복하게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삶아주세요. 감자가 익도록. 감자가 삶기는 동안 양파를 채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 반 개만 넣겠습니다. 양파 반 개는 이렇게 중간에 칼집을 한번 넣고요. 또 칼집 넣고요. 칼집 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늘게 채 다져주세요. 이렇게 한 개만 하고 베이컨도 중간에 한번 자르시고요. 좀 높아요. 이렇게 자르시고요. 또 반 자르시고요. 또 반 또 반 해서 다져주세요. 요렇게 하면 베이컨이 다져지죠? 그럼 돌려서 그냥 3등분으로 다지면 되겠네요. 돌려서 또 3등분. 요렇게 하면 양파랑 비슷하겠네요. 요렇게 해서
프라이팬에 불을 켜시고요.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올리브유를 두르시고요. 양파와 베이컨을 같이 볶아주세요. 노릇노릇하게.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세요.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세요. 양파와 베이컨이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습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으면 불을 끄시고요. 예열로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지금 감자가 잘 끓고 있거든요. 양파, 베이컨은 예열로 볶아주시고요. 예열로 볶아서 이렇게 모아두시고요. 이렇게 모아두시고요. 양파가 베이컨이 맛있게 잘 볶아졌습니다. 감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직 덜 익었네. 조금 더 익히겠습니다. 자, 감자가 다 익었습니다. 불을 끄시고요. 이렇게 물을 따로 버리세요. 물 따로 버리시고요. 감자를 물기 쭉 뺀 상태에서 볼에 넣어주세요. 볼에 넣으신 다음 감자를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감자를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분이 퍽퍽 나거든요. 이렇게. 아, 맛있게 분이 나네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감자를 주걱으로 으깨주세요. 감자를 주걱으로. 감자 이렇게 으깨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없어도 돼요. 이렇게 주걱으로 으깨주세요. 감자가 아주 잘 삶아졌네요. 이렇게 으깨주세요. 감자 으깨면 주걱 없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으깨주시고요. 으깨시면서 소금 간을 해주세요. 소금 반 티스푼 넣으시고요. 후추도 살짝만 넣으시고요. 또 으깨주세요. 골고루 으깨주세요. 와, 후추가 들어가니까 향이, 감자 향이 확 사는데요. 자, 이렇게 골고루 으깨주세요. 감자가 묵은 감자라서 잘 안 익을 줄 알았는데 잘 익었네요. 골고루. 후추가 매워요. 재채기 날라고 해요. 자, 이렇게 감자가 잘 으깨졌으면, 감자를 잘 으깨야 부드럽거든요. 감자를 잘 으깨주세요. 감자 으깨는 게 있긴 있어야겠네요. 팔이 아프네요. 자, 다 으깨졌으면 치즈를, 슬라이스 치즈를 뚝뚝 떼 넣어주세요.
하나, 두 개 넣겠습니다. 뚝뚝 떼 넣어주시고요. 볶아놓은 베이컨과 양파도 넣어주세요. 아이고, 후추 향이 매콤하네요. 이걸로 먹어요. 이렇게 얄뜰하게 넣어주시고요. 주걱으로 마구 섞어주세요. 마구 섞어주세요. 마구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으면 맛있는 감자 샐러드가 다 만들어졌군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치즈를 넣었기 때문에 마요네즈는 안 넣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매워요.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맛있는 감자 샐러드를 예쁘게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샐러드가 다 됐습니다.